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역공역 도보 7분 또는 8분, 10분 안쪽으로 충분히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와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서 있는 거는 2층인데 2층인데도 불구하고 앞이 정말 다 뚫려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변에 막힘이 없고 내가 살면서 막힐 일 없는 그런 아파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층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모로 폭넓은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직까지는 고층도 남아 있는데 저층도 가격 대비에 정말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방 사이즈도 전부 다 넓게 나와 있고 거실 주방도 정말 큰,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또한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기타 뭐 생활 편의시설 뭐 마트 이런 거 전부 다 주변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처럼 좋은 여건의 집은 또 없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구서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폴리싱 타일로 해갖고 큰 타일이 총 4칸 반 정도 들어가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정면에 키 큰 장 2칸과 그리고 좌측편으로 키 큰 장 총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장은 정말 넉넉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제로 해갖고 그레이 톤으로 해갖고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와서 우측편으로 해갖고 이제 넓게 나온 거실 사이즈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즈가 상당히 넓거든요. 폭은 4,300 정도 나오고요. 소파 길이는 3,700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 같은 경우는 5인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반대편 이제 TV 놓는 공간 같은 경우는 타일이 세로 타일로 하고 큰 타일 총 4칸씩 위아래로 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콘센트도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벽걸이로 쓰시기에는 딱 안성맞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창문도 정말 개방감 있게 앞이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제가 오늘 촬영하는 집은 2층인데도 불구하고 앞이 막힘 없이 다 뚫려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망은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거실 같은 경우는 우물형 천장으로 해갖고 라인 조명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으로 나와 있는데, 대면형 주방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등이 중앙에는 전실 쪽에서 들어오는 중앙 쪽에는 살짝 주황색 LED 등이 들어가 있고, 주방 쪽은 아무래도 좀 더 밝아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조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D자 주방형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6인 또는 8인까지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데, 개수대도 바로 앞에 나와 있어 갖고 이게 설거지나 아니면 요리하면서, 대면형 주방이다 보니까 요리하면서 가족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TV를 보면서 요리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짜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주방 환기창, 그리고 이게 나무가 아니라 이 타일은 우드형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뭐 나무 그냥 받쳐놓은 게 아니라 우드형 타일. 그리고 수납장 같은 경우는 상부장, 하부장이 정말 빼빽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방 크기나 아니면 수납장 부족함 없이 사용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 전자레인지랑 밥솥 넣는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2칸짜리 양문형 냉장고랑 양문형 김치냉장고, 또는 아니면 요즘 삼성에서 나오는 키친핏으로 3단짜리 충분히 들어가는 키친핏 자리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이제 안방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들어와서 주방 바로 옆쪽이 이제 안방 나와 있는데, 안방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안방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석 쪽으로 해갖고 킹 더블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반대편 쪽으로도 하나가 더 들어가고도 싱글 침대가 하나 더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뭐 아이가 좀 어리다, 좀 막 갓난아기다 그러면은 패밀리 침대 들어가고도 공간 활용을 충분히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이제 화장대 나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사이드 창 해갖고 앞쪽으로도 바로 다 뚫려 있고 막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D자 형식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한쪽 벽면 쪽으로 해서 하나를 더 설치하시게 되면은 부부가 옷을 보관하시기에는 뭐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은 젠다이 선반 밑으로 세면대랑 양변기 그리고 수납함까지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방, 첫 번째 안방 보여드렸고 바로 옆쪽으로 나가서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3300에 23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400에 2400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침대 하나 놓고 그리고 책상 놓고 하시게 되면은 아이방으로 쓰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지금 각 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귀뚜라미로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이제 세 번째 방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830에 2200 나오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만약에 가족이 3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컴퓨터방이나 아니면 뭐 드레스룸 뭐 이런 걸로 이제 별도로 활용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는 세탁기랑 건조기 보관할 수 있는 워시타워 공간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실외기랑 보일러실. 근데 이 사이도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 캐리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지 기타 뭐 이런 것들 보관하시는 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옆으로는 이제 메인 공용 욕실이 나와 있죠. 자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지금 물받이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호텔식 세면대랑 그리고 양변기 젠다이 선반 그리고 우드톤 스타일 되어갖고 수납함까지 전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역곡이랑 소사역 중간에 있는 중간 지점이거든요. 양쪽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층이나 향 방향 같은 거를 다 선택하실 수 있는 폭넓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지금도 많은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저랑 같이 집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내집장만TV 김부장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집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